총선을 앞둔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15번째. 대한민국아 감사하라 회개하라. 대한민국아 감사하라 회개하라.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세상에 주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편 136편 23절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셨던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던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 먹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외국의 원조를 받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서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습니다. 풍요와 풍성함이 대한민국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번영을 누린다고 착각하면서 교만하여졌습니다. 적군이 다가올 때 간절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던 히스기야가 부요와 권영을 누리다가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졌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참한 6.25 동란 후 못 먹고 못 입었던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지나가며 원조 받은 밀가루죽으로 한끼 한끼 연명하던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의 원조로 옥수수죽을 받아 먹으려고 줄 섰던 시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전에는 도움을 받고 원조 받는 가난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세상이 기억하였지만 지금은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하는 나라가 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고 한국의 번영을 부러워하는 강국이 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이름이 빛나는 과학자, 예술가, 스포츠맨들을 배출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도하는 IT 강국이 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신이 이룬 업적인 줄 알고 교만하여집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주님의 도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고 보답할 것은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도 은혜를 압니다. 부디 대한민국에게 기억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아 주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라. 송축하라. 누가 너희를 이 고난과 비천한 현장에서 구원하여 주었는지 기억하라. 대한민국을 향해 위대한 사랑을 베푸신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누가 적군에서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었는가?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대한민국아, 너희는 회개하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이 대한민국에게 내릴 재난을 피하여 주시리라.
대한민국의 교회여 회개하라. 너희가 해야 할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야합한 것을 회개하라. 주의 성선으로 나와 모두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모든 재앙이 지나가리라. 대한민국을 흔드는 교만의 영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교만이 아니다. 재앙도 아니다. 너희가 주는 것 같은 두려움도 속임수도 미혹도 아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려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평강과 희락이다. 건강과 치유이다. 주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과 자유이다. 너는 대한민국을 흔들지 말고 이곳을 영원히 떠나 무적행에 빠질지어다. 너희는 교묘하게 숨어서 사람들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지 말고 어서 손을 놓고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 영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 전멸할지어다. 아세라 묵상아, 우상의 기둥들이여, 거짓된 속임수를 버리고 이 땅에서 진멸할지어다. 이 시간 주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은 뛰어나가서 가슴에 품어주고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문전박대하지 않으십니다. 대한민국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대적하였던 것을 회개하게 하옵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대한민국에게 베푼 인자와 자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기억하는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에게 자복하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외침이 삼천리 반도 강산 곳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